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요 세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의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할때 저희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상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주택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 그 전체 면적, 그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두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만 상가 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가 여부, 주택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겸용주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주택에 대한 부분과 상가에 대한 부분 중에서 상가 부분의 임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겠죠. 그럼 주택은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무것도 발행을 안 해줘도 될까요? 주택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업자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신고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2번, 1월 25일과 7월 25일 날 세금 계산서를 합계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임대소득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는 임대소득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소득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간주 임대료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주택의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은 금액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서 저희 간주 임대료 소득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3주택 미만 소유자라고 한다면 간주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은 1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주택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데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자기 소유 주택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또한 소득 임대 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기준으로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겸용주택에 대한 세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